Korean Basic Course, Volume 2, Unit 37, Tape 1, Basic Dialogue for Listening. 저는 매일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한국에 학생이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국에는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학교가 많습니까? 네, 그렇지요. 좁은 땅에 인구가 많으니 자연히 학생 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아직도 학생 수에 비교해서 학교 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몇 년 동안 계속합니까? 지난해까지는 6년 동안이었으나 금년부터 9년으로 연장한답니다. 이젠 누구나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그럼 의무교육 동안은 수업료는 내지 않겠죠? 아직 한국 사정으로는 정부가 다 부담하기 곤란하지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다녀도 조금은 내야 합니다. 그럼 중학교에서도 국민학교처럼 남녀공학을 하겠군요? 아닙니다. 남녀공학은 국민학교와 대학교에서만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대부분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눠져 있지요. Basic dialogue for memorization. 직장. 출근할 때마다 느낍니다. 느낌. 학생이 많다는 느낌. 같습니다. 저는 매일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한국에 학생이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저는 매일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한국에 학생이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한국에는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학교가 많습니까? 한국에는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학교가 많습니까? 좁은 땅, 인구, 자연, 자연희, 학생 수, 많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지요. 좁은 땅에 인구가 많으니 자연히 학생 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네, 그렇지요. 좁은 땅에 인구가 많으니 자연히 학생 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비교. 비교합니다. 학생 수에 비교해서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 수에 비교해서 학교 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생 수에 비교해서 학교 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의무. 의무 교육. 한국의 의무 교육은 몇 년 동안 계속합니까? 한국의 의무 교육은 몇 년 동안 계속합니까? 연장. 연장합니다. 연장한답니다.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6년 동안이었으나 금년부터 9년으로 연장한답니다. 지난해까지는 6년 동안이었으나 금년부터 9년으로 연장한답니다. 이젠 누구나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이젠 누구나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수업료. 수업료를 냅니다. 그럼 의무교육 동안은 수업료는 내지 않겠죠? 그럼 의무교육 동안은 수업료는 내지 않겠죠? 사정. 부담. 부담합니다. 다 부담하기 곤란합니다.
아직 한국 사정으로는 정부가 다 부담하기 곤란하지요. 아직 한국 사정으로는 정부가 다 부담하기 곤란하지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다녀도 조금은 내야 합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다녀도 조금은 내야 합니다. 시민, 국민, 국민학교, 남녀공학. 그럼 중학교에서도 국민학교처럼 남녀공학을 하겠군요. 그럼 중학교에서도 국민학교처럼 남녀공학을 하겠군요. 아닙니다. 남녀공학은 국민학교와 대학교에서만 합니다. 아닙니다. 남녀공학은 국민학교와 대학교에서만 합니다. 남학교, 여학교, 나눕니다. 나눠집니다.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대부분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눠져 있지요.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대부분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눠져 있지요. 베이식 다룩 포 플루언시. 저는 매일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한국에 학생이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국에는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학교가 많습니까? 네, 그렇지요. 좁은 땅에 인구가 많으니 자연히 학생 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아직도 학생 수에 비교해서 학교 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몇 년 동안 계속합니까? 지난해까지는 6년 동안이었으나 금년부터 9년으로 연장한답니다. 이젠 누구나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그럼 의무교육 동안은 수업료는 내지 않겠지요? 아직 한국 사정으로는 정부가 다 부담하기 곤란하지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다녀도 조금은 내야 합니다. 그럼 중학교에서도 국민학교처럼 남녀공학을 하겠군요. 아닙니다. 남녀공학은 국민학교와 대학교에서만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대부분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눠져 있지요. Basic dialogue for comprehension. 저는 매일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한국에 학생이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국에는 어디에 가든지 그렇게 학교가 많습니까? 네, 그렇지요. 좁은 땅에 인구가 많으니 자연히 학생 수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아직도 학생 수에 비교해서 학교 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한국의 의무교육은 몇 년 동안 계속합니까? 지난해까지는 6년 동안이었으나 금년부터 9년으로 연장한답니다. 이젠 누구나 중학교 3학년까지는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그럼 의무교육 동안은 수업료는 내지 않겠죠? 아직 한국 사정으로는 정부가 다 부담하기 곤란하지요. 그래서 공립학교에 다녀도 조금은 내야 합니다. 그럼 중학교에서도 국민학교처럼 남녀공학을 하겠군요. 아닙니다. 남녀공학은 국민학교와 대학교에서만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아직도 대부분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눠져 있지요. Drills. 1. Response Transformation Drill. 한국말이 어렵다고 느낍니까? 네, 한국말이 어렵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미국에 자동차가 많다고 느낍니까? 네, 미국에 자동차가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느낍니까? 네, 한국의 경제가 좋아진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너무 많다고 느낍니까? 네, 인도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대학교의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고 느낍니까? 네, 대학교의 수업료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부모들의 부담이 크다고 느낍니까? 네, 부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미국의 교통사고가 많다고 느낍니까? 네, 미국의 교통사고가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워싱턴의 교통이 불편하다고 느낍니까? 네, 워싱턴의 교통이 불편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2. Combination drill. 학교에 갑니다. 학생이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학생이 많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새 문법을 배웁니다. 한국말이 어렵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새 문법을 배울 때마다 한국말이 어렵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편리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편리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시내에 갑니다. 교통이 번잡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시내에 갈 때마다 교통이 번잡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김치를 먹습니다. 맵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김치를 먹을 때마다 맵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여배우를 봅니다. 아름답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여배우를 볼 때마다 아름답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쟁이 무섭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전쟁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전쟁이 무섭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캐디락 자동차를 탑니다. 정말 좋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캐디락 자동차를 탈 때마다 정말 좋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3. Response Transformation Drill. 어디에 갈까요? 어디에 가든지 괜찮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먹든지 괜찮습니다. 무슨 영화를 볼까요? 무슨 영화를 보든지 괜찮습니다. 언제 출근할까요? 언제 출근하든지 괜찮습니다. 얼마짜리 양복을 드릴까요? 얼마짜리 양복을 주든지 괜찮습니다. 몇 시에 만날까요? 몇 시에 만나든지 괜찮습니다. 이 사과를 몇으로 나눌까요? 이 사과를 몇으로 나누든지 괜찮습니다. 누가 전기값은 부담할까요? 누가 전기값은 부담하든지 괜찮습니다. 4. Response Transformation Drill. 제가 공립학교에 다니기를 원하세요? 공립학교에 다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버스를 타기를 원하세요? 버스를 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중국말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중국말을 배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땅바닥에 앉기를 원하세요? 땅바닥에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양식을 먹기를 원하세요? 양식을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저 책을 다른 책과 비교해 보기를 원하세요? 저 책을 다른 책과 비교해 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그것을 다시 연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다시 연습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그 식당에 예약하기를 원하세요?
예약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 말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을 전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5. Transformation Drill. 한국말이 미국 사람에게 어렵습니다. 한국말이 미국 사람에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제 시간에 출근해야 합니다. 제 시간에 출근할 수밖에 없어요. 수업료를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수업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의무교육 동안은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의무교육 동안은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화가 났습니다. 그분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심해서 입원했습니다. 병이 심해서 입원할 수밖에 없었어요. 휴가를 연장했습니다. 휴가를 연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립학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공립학교에 다녔습니다. 사립학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6. Combination Drill.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말이 어려우니 자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요. 학생 수가 많습니다. 학교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학생 수가 많으니 자연히 학교 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수업료가 비쌉니다.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수업료가 비싸니 자연히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지요. 자동차 수가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 수가 많으니 자연히 교통사고가 많을 수밖에 없지요. 수입이 부족합니다. 생활이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수입이 부족하니 자연히 생활이 곤란할 수밖에 없지요. 그는 부지런합니다.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는 부지런하니 자연히 잘 살 수밖에 없지요.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으니 자연히 좋은 직장을 얻을 수밖에 없지요. 주위에서 운전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주위에서 운전하지 않으니 자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지요. 늦잠을 잤습니다. 학교에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늦잠을 잤으니 자연히 학교에 늦을 수밖에 없었지요. 7. Response Drill. 김 박사의 딸이 똑똑합니까? 네, 똑똑한 편입니다. 한국의 겨울이 춥습니까? 네, 한국의 겨울이 추운 편입니다. 선생의 학교는 수업료가 비쌉니까? 네, 우리 학교는 수업료가 비싼 편입니다. 공립학교는 학비가 쌉니까? 네, 공립학교는 학비가 싼 편입니다. 의사와 변호사들이 잘 법니까? 네, 의사와 변호사들이 잘 버는 편입니다. 미국 대학 중에 남녀공학하는 학교가 많습니까? 네, 미국 대학 중에 남녀공학하는 학교가 많은 편입니다. 미국의 영토가 넓습니까? 네, 미국의 영토가 넓은 편입니다. 그분이 젊습니까? 네, 그분이 젊은 편입니다. 8. Response Expansion Transformation Drill. 학교 수가 부족한 편입니까? 학생 수. 네, 학생 수에 비교해서 학교 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 아이는 키가 큰 편입니까? 나이.
네, 나이에 비교해서 그 아이는 키가 큰 편입니다. 그 자동차가 비싼 편입니까? 다른 차? 네, 다른 차에 비교해서 그 자동차가 비싼 편입니다. 그 시계가 좋은 편입니까? 값? 네, 값에 비교해서 그 시계가 좋은 편입니다. 그 집이 넓은 편입니까? 가족수? 네, 가족수에 비교해서 그 집이 넓은 편입니다. 선생은 야채를 싫어하는 편입니까? 고기? 네, 고기에 비교해서 저는 야채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이는 생활이 넉넉한 편입니까? 나? 네, 나에 비교해서 생활이 넉넉한 편입니다. 김 선생은 늙은 편입니까? 나이? 네, 나이에 비교해서 김 선생은 늙은 편입니다. 미국은 인구가 적은 편입니까? 땅의 넓이? 네, 땅의 넓이에 비교해서 미국은 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9. Substitution drill. 그 나라의 정치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전기 사정. 그 나라의 전기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경제 사정. 그 나라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 사정. 그 나라의 학교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수도 사정. 그 나라의 수도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나라의 수도 사정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나라의 수도 사정이 괜찮습니까? 10. Substitution drill. 제가 돈을 내겠습니다. 점심. 제가 점심을 내겠습니다. 수업료. 제가 수업료를 내겠습니다. 학비. 제가 학비를 내겠습니다. 시간. 제가 시간을 내겠습니다. 한턱. 제가 한턱을 내겠습니다. 화. 제가 화를 내겠습니다. 의견.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문. 제가 소문을 내겠습니다. 11. Response drill. 열을 둘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다섯. 열을 둘로 나누면 다섯입니다. 여섯을 둘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셋. 여섯을 둘로 나누면 셋입니다. 서른을 다섯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여섯. 서른을 다섯으로 나누면 여섯입니다. 넷에 일곱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스물여덟. 넷에 일곱을 곱하면 스물여덟입니다. 여덟에 열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여든. 여덟에 열을 곱하면 여든입니다. 열에서 다섯을 빼면 얼마입니까? 다섯. 열에서 다섯을 빼면 다섯입니다. 쉰에서 스물을 빼면 얼마입니까? 서른. 쉰에서 스물을 빼면 서른입니다. 일곱에 아홉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열여섯. 일곱에 아홉을 더하면 열여섯입니다. 마흔에 예순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백. 마흔에 예순을 더하면 백입니다. Supplementary dialogue for comprehension. 한국의 교육제도는 미국과 같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에선 소학교는 6년, 중고등학교는 3년씩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4년이죠. 그럼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인가요?
아닙니다. 중학교 3년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미국 의무교육과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에선 의무교육 동안은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한국에선 학생이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책값도요. 공립학교에서도 수업료를 냅니까? 물론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보다 수업료가 좀 싼 편이지만 역시 공립학교에서도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대개 공립학교입니까? 한국에서는 소학교는 공립학교가 많지만 중고등학교는 거의 사립학교입니다. Listen again. 한국의 교육제도는 미국과 같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에선 소학교는 6년, 중고등학교는 3년씩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4년이죠. 그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가요? 아닙니다. 중학교 3년까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미국 의무교육과 의미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미국에선 의무교육 동안은 수업료를 내지 않지만 한국에선 학생이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물론 책값도요. 공립학교에서도 수업료를 냅니까? 물론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보다 수업료가 좀 싼 편이지만 역시 공립학교에서도 수업료를 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대개 공립학교입니까? 한국에서는 소학교는 공립학교가 많지만 중고등학교는 거의 사립학교입니다. Narrative for comprehension and reading. 한국의 교육제도는 미국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선 소학교는 6년, 중고등학교는 3년씩이고 대학교는 4년이고 대학원은 2년입니다. 중학교 3년까지 의무교육이지만 한국의 경제사정으로는 정부가 교육비를 다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업료를 내야 하고 책값도 내야 합니다. 소학교는 대개 공립학교이며 남녀 공학을 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거의 다 사립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대개 남녀 공학이 아니고 여학교와 남학교로 나누어져 있고 대학교는 대개 남녀 공학입니다. Listen again. 한국의 교육제도는 미국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많이 다릅니다. 한국에선 소학교는 6년, 중고등학교는 3년씩이고 대학교는 4년이고 대학원은 2년입니다. 중학교 3년까지 의무교육이지만 한국의 경제사정으로는 정부가 교육비를 다 부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수업료를 내야 하고 책값도 내야 합니다. 소학교는 대개 공립학교이며 남녀 공학을 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거의 다 사립학교입니다. 중고등학교는 대개 남녀공학이 아니고 여학교와 남학교로 나누어져 있고 대학교는 대개 남녀공학입니다. This is the end of Unit 37, Korean Basic Course. Korean Basic Course. Korean Basic Course. Korean Basic Course.